근데 왜 이중 생활일까요? 뭐 때문에? 올. 어머! 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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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어머! 야, 올. 세상에. 올. 어머! 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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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어머! 야, 올. 와, 근육이. 야, 진짜 멋지시다. 야, 이제 운동을 한두에 한 게 아니신 것 같은데. 근력 운동. 야, 어머! 자세가 너무 좋으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술학원 원장 일을 하고 있는 54세 강민지라고 합니다. 아가씨 때는 54, 55 요리요리한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미스 대구 뭐 그런 대회를 외모가 심상치 않으셨어요. 초년 미스 시절엔 항상 예쁘다고 그러셨거든요. 이제 둘째 놓고 제가 90까지 네, 체중이 증가했었어요. 와! 90kg 때는 거의 숨쉬기 운동만 했죠.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탄수화물 먹으면 살이 찌기 때문에 그 탄수화물만 안 먹으면 살은 빠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안 먹었는데 후유증이 너무나도 컸었어요. 일단 건강검진을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세상에. 했더니 이거 지금 다이어트하고 하지 않으면 당뇨가 올 거라고 진짜 지금 혈당 수치가 높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제일 걱정되는 게 왜 절단 그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미술쌤이다 보니까 손을 가장 많이 쓰는 사람이잖아요. 직업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겁이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다이어트라든가 이제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게 됐죠. 야. 내 있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운동을 하면서 공략을 했어요. 윗몸을 익히기 거의 하루에 막 400개씩 했어요. 다이어트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배 사이즈, 배둘레도 이제 줄으니까 병원에 갔을 때 혈당 수치도 이제 낮아졌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단 다이어트를 하면서 몸이 예전으로 돌아갔잖아요. 목표를 이루었으니까 일단 대회를 한번 출전하고 싶었어요. 나에 대한 선물을 주고 남기고 싶었어요.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소름 소름! 와, 어머나! 멋지십니다.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소름 소름! 와, 어머나! 멋지십니다. 와, 대단하시다. 야, 진짜 멋지시다. 와. 어머나. 야. 밥 준비해야겠다. 맛있겠다. 근데 식단 관리를 안 하시나 봐요? 아, 맞다. 깜빡할 뻔했어요. 준비를 해볼까? 무슨 준비요? 아, 식사하셨으니까 이제. 네, 식사하셨으니까. 어이? 배꼽이라고 내 배를 갖다 완전히 밀어붙이고 내 배꼽 이러면은 코어 근육에서 강도가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비닐장갑으로 생각날 때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학원 일, 그다음에 운동 꾸준히 하면서 건강하게 그렇게 나이를 먹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분을 너무 만나 뵙고 싶어요.
아니 대회를 나가셨으니까 여기서 포징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선수시기 때문에. 와. 아 여자 여자. 아. 와. 이야. 우와. 와. 진짜 대단하시다.